올해 1분기 자산운용회사 순이익이 6,15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2.6% 증가했습니다.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328개사의 올해 3월 말 현재 당기 순이익은 6,15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424.7% 늘어났습니다. 자산운용사 328개사 중 흑자회사는 259개사, 적자회사는 69개사이며 적자회사 비율은 지난해보다 0.8%포인트 줄어든 21%를 기록했습니다. 금감원은 향후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신설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재무 손익 현황을 점검하고 펀드 수탁고 추이, 잠재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